여러분 안녕하세요. Korean Culture TV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 사회를 들썩이게 했던 그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 있었습니다. 흑인을 강제로 진압하게 해서 숨지게 한 사건인데요. 사실 이런 일들은 미국에서 아직도 흔하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왜 일어날까요? 정말 인종차별이 있는 걸까요?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미국 경찰들이 흑인들에게만 강하게 제압하는 이유가 그냥 단순히 인종차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 흑인들은 각종 범죄에 휘말릴 확률이나 감옥에 투옥될 확률이 일반 인종 다른 인종들보다 훨씬 더 높은데요. 거기에 포함해서 경찰 개개인들의 경험이 녹아든 것이죠. 결국 이 문제는 흑인들이 그런 선입관들을 벗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이 스스로 노력해서 쟁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White Privilege인데요. 굳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 백인 특권 정도 되겠어요. 도대체 이 단어는 누가 언제 만든 것이고 또 실제로 존재한 단어일까요? 정답은 없습니다. 근데 은연중에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할리우드 같은 영화를 볼 때 주로 백인들은 이제 화이트 칼라 일을 많이 하고 유색 인종들은 블루 칼라 일들을 많이 하는데요. 또는 유색인종들은 범죄의 악당이거나 그런 확률이 되게 많죠. 아직도 한국계 미국인 배우들은 자기네들이 굉장히 그 역할을 맡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차별을 받는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올린 영상을 보시면 백인들이 마케팅을 잘한다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케팅을 잘하면 그 제품이 특별해 보이고 잘 팔립니다. 지금 민주주의나 산업화의 이 시스템 자체는 모두 백인들의 작품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무대라는 것입니다. 화이트 프리빌리지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지를 묻는 거를 길거리 인터뷰를 유튜브 영상을 보면 많이 볼 수 있는데요. 명확한 정답은 없습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경험에 의해서 다 다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한국 사회를 국한해서 봤을 때 그게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예를 들어서 흑인 영어 강사는 백인 영어 강사보다 일자리를 얻는데 더 어렵거나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흑인을 봤을 때 아직도 깐둥이라고 비하하는 그런 사람들 아직 많죠. 오늘 이 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화이트 프리빌리지라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당당해지시기 바랍니다. 화이트 프리빌리지는 백인들이 그들이 착각하는 특권을 이왕이면 본인의 삶이 편할 수 있도록 이 국제화 시대를 살아가는 사용하기 위해 만들어낸 허상일 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